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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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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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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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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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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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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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531장 찬송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 진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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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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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처소에서 접속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자비로 또한 위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가 감염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이시며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통이 어려워지고 만남이 힘들어지고 연말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 어려운 곤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중에서도 우리의 주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고 지금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도와야 주시고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처소마다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대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띄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가는 처소마다 안전케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에서 24절입니다. 우리 17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의 연속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극한 상황에 서게 되면 그때서야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힘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있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왔는가? 정말로 중요한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정말 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답하기가 참 어려운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근데 이런 질문을 평소엔 잘 던지지 않습니다. 큰 질병이 들었다거나 큰 사건이 닥쳤을 때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버지 집을 떠나간 아들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위치에 서 있을 때에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 끝에 집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합니다.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회개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의 회개의 첫 과정, 첫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집 나간 아들은 최악의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칩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한 말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 나와 있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처지는 원래 자신의 모습,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마 정신이 잠깐 나갔다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무언가 홀린 듯한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최악의 길을 걸어왔음을 자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기가 집을 떠나와서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을 다 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추억해 봅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품꾼에게조차 넉넉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비천한 자라도 풍족한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풍족한 자가 비천해지는구나 깨달았어요. 그 아들은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이 아들의 행동은 회개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고 점점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후회하는 마음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하리라 결심을 한 거예요. 왜 떠나갔던가 후회했죠. 왜 재산을 달라고 해서 이런 탕진했는가. 어찌 이 먼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깨달았죠. 가난한 마음이 된 겁니다.
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과 행동이 그냥 실수요 시행착오가 아니라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남으로 죄를 졌구나. 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남으로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또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비를 죽은 자처럼 여기고 유산만 받아서 도망치듯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수치감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이 죄를 지었다 고백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한 자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저 실수했다, 판단착오다, 때를 잘못 만났다, 여러 종류의 변명을 하기에 힘쓰고 급급합니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행한 모든 것은 죄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를 자각할 때에 참된 회개에 이르는 길이 열림을 믿습니다. 또한 그는 돌이킬 결심을 하죠. 아버지께로 가자고자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죄를 고하고 나는 아들의 자기가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서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 결심의 핵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비로운 분이다. 마지막 신뢰가 있습니다. 아들까지는 아니어도 품꾼의 하나 정도는 받아주겠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시겠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행동을 합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라. 이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마음에서, 궁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결심으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만 했고 개선이 없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와 함께 삶의 방향 전환에서 행동까지 이어져서 개선이 이루어질 때 진짜 회개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손발까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그냥 닿을 수 있는데 생각한 것이 직접 손발로 이어져서 행동에 이르기까지는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심한 것도 있습니까? 올해도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올해 초에 결심했던 것 얼마나 손발로 이어져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결심한 것이 있으면 행할 때에 씨는 심어지는 것이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년엔 잘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해서 내년에는 결실을 맺어야지, 오늘부터 지금 당장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단과 열매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헛수고하는 삶을 살았어도 이제는 목적 있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한 걸음 떼기 시작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 지금으로 더 늦추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행동에 옮겨서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은 회개를 시작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모습을 봐야 되죠.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면목이 없어 풀 죽어 돌아올 때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가까이 갈수록 갈등이 더 심했을 겁니다. 집 나갈 때는 호기 있게 성공하겠다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지꼴입니다. 그 많은 받은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비는 물론 동네 사람 볼 면목도 없고요, 그 아비 집에서 일하는 사람 볼 만한 면목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체면을 따지는 사회인데 체면이 말도 아닌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떨어져서 짓밟혀서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에 아버지를 만나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그가 아직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요. 멀리서 머뭇거리며 어떻게 들어갈까? 과연 저 집에 들어갈 만한 자격은 있는가? 머뭇거리면서 가까이 왔다, 좀 멀어졌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와도 당당히 들어가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동네 사람도 그 집의 하인도 형도 아니라 아비가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늘 동네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아들 오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비는 아들에게 이리 오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직접 달려갑니다.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아버지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 행동에서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느낍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용서와 사랑이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왜 집을 나갔었냐, 재산은 어땠냐, 어찌 그 꼴이냐, 어떤 일 당했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온 아들을 행동으로 용서를 표현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받아주는 사랑이지요. 그 아들은 아들 대접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쫓아내지만 않고 거기서 종으로라도 받아주어서 그냥 먹을 것이라도 해결하면 다행이다,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100%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미 용서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모습이지요. 이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또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닮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목숨까지 주신 행동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과거의 행동을 묻지 않습니다.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세상에서 그 세상의 향락에 취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삶의 끝에 혹시 바닥으로 향하고 있고, 아니 지금 바닥을 향해서 떨어져서 돼지치는 것처럼 후회하고 돌아갈 길 없어서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탕자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래 잘 왔다 끝 아닙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여십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는 것만 아니라 그의 신분을 회복해 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잔치를 준비합니다. 15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은 알았죠. 자기에겐 자격이 없으면 알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지. 아버지가 안아주는데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회개말을 합니다.
사실 준비된 말을 다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15장 22절에 보면은요, 종들에게 이르되 아들에게 할 말도 없어요. 이미 보여줬어요. 나는 널 사랑하고 널 기다렸다. 널 이미 용서했다. 온 것만으로 잘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옷은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묻고 하는 일은 관심 없습니다.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그 이전에 방탕한 행동, 패역한 행동의 원인 캐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집을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다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전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후에 과거는 다 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최고의 은혜는 망각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잊어주신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오늘도 하얀 눈이 내리고 있잖아요. 눈이 모든 것을 덮었을 때 희게 보이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회복해 주시지요. 방금 읽었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이것은 잔치나 연회 때 입는 옷, 아들의 옷을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 그가 주빈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가락지, 이 반지는 사랑과 은총의 상징입니다. 또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위의 상징입니다. 바로 앞에서 요셉이 총리가 될 때도요, 반지를 받잖아요. 반지는 인장이었습니다. 도장을 찍기도 하고 지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종은요, 당시의 종은 신을 신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좋은 신을 신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단번에 종보다 못한 처지에서 아들로 신분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잡고 잡고 잔치하자 얘기합니다. 이 살진 송아지라는 말에 그 보면 그 토브라는 그 관사가 있는데 그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송아지를 예비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송아지를 지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오면 이렇게 잔치해야지 늘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15장 23, 24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이제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런데 주께로 돌아왔을 때 이제 다시 찾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죽은 영혼, 잃은 영혼이 살아나고 주께로 돌아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15장 23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23절을 보면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쁨으로 잔치하는 마음.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돌아왔을 때 내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인됨을 구하고 아버지께 엎드려서 나의 신분이 회복되고 나의 은혜가 회복되고 풍성한 잔치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크게 겪고 있고 그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위기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는 하나님을 떠난 전 세대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초대장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을 떠나서 엉뚱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 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온 세대가 열방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아오라.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풍족함을 주었더니 그 풍족함을 자기 정욕을 채우는 데만 쓰고 있는 부유한 세대에 향해서 돌아오라. 빈곤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나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도 돌아오라. 하나님의 초청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난 시대에 하나님의 초대장을 열어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요, 이 탕자 이야기를 볼 때에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탕자예요. 내 삶 속에서 아버지 간섭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 뜻대로 살래요 하는 이 마음을 가진 모두가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탕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역을 지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탕자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탕자들이여 주께로 돌아와라.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바닥만 긁지 말고 회개 운동을 일으켜라.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라. 위기가 가까이 왔을 때 그제서야 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주께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는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자각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준비된 사람이 처음 오실 때 너무 없었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탕자의 증거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공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미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보살펴 주시고 내 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영감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정말 죄악 많은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내 악한 삶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결단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시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불러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달라고, 또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혹시나 내 뜻대로 하려고 한 것이 있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할 때에 용서해달라고,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정결한 교회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전염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온 세상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이제 사무총회와 성탄, 송구영신 등 연말에 중요한 행사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교회 새로운 일꾼을 세우셔서 위기의 시대를 합심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이 고립된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로 연결되어 소통과 기도가 풍성해지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있는 처소에서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며 잠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이 죄이고 아위 탕자 행위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악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주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천연병을 통해서 온전한 깨달음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 연말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기의 시대를 합심하여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립되어 있는 성도들 아버지 홀로되어 있는 성도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제한받고 있는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우편에서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탕자였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만한 세상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잔치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께 범사를 맡겨드릴 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하면서 주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39장 찬송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확산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온라인 중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11시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우리 녹화를 하고 11시에도 송출되고 저녁 7시 반에 또 송출될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9시에 또 기도회 많은 사람에서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금요일에도 기도회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 직접 찾아오고 싶은 마음은 참 크지만 우리 온라인상으로 접속해서 예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례식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조금 미루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그 앞에 있는 이 입회자들이 있죠. 우리 12명의 입회자들이 있는데 우리 송다영, 김수민, 김시우, 김호진, 박현성, 손민수, 심효원, 윤혜원, 이수아, 이희수, 이메린, 장연우 교육을 다 필하고 저 문답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교회 준회원으로 이제 들어오게 됨을 우리 분명히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자들은 이제 기회와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우리 세례식을 행하도록 해서 이번 사무총회 시에 우리 준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는 디모데 후서에서 베드로 후서까지 읽게 됩니다. 또 주일날 있는 모임, 주중에 있는 모든 소모임을 지금 좀 미룰 예정인데 우리 기억해 주시고 모든 소모임은 참여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총회가 20일 예정이었는데 우리 진행될 수 있을지를 이번 주간 동안 왜냐하면 위임장을 최대로 받고 또 20명까지만 모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태 내에서 어떻게든 할 수 있을지 이번 주 중에 최대로 준비해보고 또 우리 연락드리고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거나 카톡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감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회계 장부를 우리 기회되는 대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말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서로 헤어져 있지만 서로 톡으로 문자로 또 나눈 은혜를 함께 연락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영적 교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원아모집 계속되고 있고요. 성경통도 현상철 장로님부터 우리 주께서 361도까지 보고됐네요. 우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주원 집사님, 김다정 집사님 가정, 우리 둘째로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현전 집사님, 어려운 중에도 심호상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위로해 주시고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가까이에 우리 교직원 중에서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요, 우리 교회 전체 방역과 잠시 일시 폐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최소 방송 장비 하나와 우리 설교자 한 사람, 이 정도로 최소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 속히 모든 방역과 안전조치에 힘써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환경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은 뭐 그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이유로 어디를 통해서 누가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내야 되는 때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며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장소에 접속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땅의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기는 바로 코앞에까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평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지금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상으로 송금하고 하나님 보든지 보이지 않든지 나 자신의 마음과 헌신을 주님 앞에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헌금 가운데, 주 앞에 헌신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모든 재능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드린 헌금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거두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가까워지는 전염병 확산의 소식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하나님 주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조심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여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소식만 전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4장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34장 찬송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당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앞날의 모든 일들 위해 또 환난당한 이 땅의 백성들과 교회와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